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6일,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연준에서 올해 말까지 원래 1.9% 금리로 목표치를 잡았었거든요. 하지만 3.4%로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5월달 인플레이션 압박, 소비자 물가지수가 8.6포인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0.75% 인상하고 연말까지 3.4. 이거는 앞으로 0.5씩은 인상을 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그게 좀 빅스텝으로 가지 않나. 이번 달만 0.75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향후 1%도 올릴 수 있냐라고 좀 질문해 1%까지는 지금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0.75% 상승에 시장이 오히려 좀 저점이 다져졌어요. 왜냐하면 이 6월 달부터 이 엄청난 폭락이 왔잖아요. 지수가 10% 빠졌어요. 10% 빠지는 동안 왜 빠졌겠어요? 이거 75BP다. 이때부터 이미 물가가 정점이 아니다라는 소식이 급락했고 추가 빡! 빡빡 이렇게 나왔습니다. 10% 무려 일주일 반 만에, 2주일 만에 10%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됐어요. 현실화가 되면 재료가 어느 정도 흐름을 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하지만 오늘 증시 좀 아쉬웠어요. 코스피 지수 출발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1.4% 갭 상승 출발했거든요. 1.4%나 그리고 2% 넘게 상승했어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부터 지금 상승분 반납하고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500포인트 탈환하지 못했어요. 잠깐 탈환했다가 다시 뺏기는, 줬다 뺏는 느낌, 기분 나쁜 느낌. 오늘은 특별하게 좀 그동안에 매도세만 줄고차게 해왔던 외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수 확대, 매수 축소, 매수 확대로 외인이 시장을 좀 매수 확대로 나섰고요. 기관은 매수세 보였다가 막판에 매도 전환, 그리고 그동안에 줄고 사 제꼈던 개인들은 매도 확대, 이러한 수급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451포인트 0.16% 하락 마감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1.7% 갭 상승으로 출발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으로 2% 넘게 상승하면서 820포인트 탈환하는 모습 보였지만 아쉽게도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분 반납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800포인트는 유지했고 802.15포인트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시장 상황이었죠. 외인이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세, 매수 확대를 보였고요. 기관도 매수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외인 기관이 좀 매수세를 보였지만 개인의 매도 확대에 지수가 좀 끌어내려지는 모습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관심 종목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징 테마, 특징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배합 사료 쪽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태양광 신재생 쪽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수급이. 그리고 육개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2,300개 종목 중에서 1,160개가 상승을 보였고요. 반대로 1,050개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비등비등했지만 매수 우위의 시장이었다 해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거의 2,000개 이상 상승했는데 쭉쭉쭉 마지막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곡물 쪽이 좀 강세를 보여왔고요. 반대로 좀 하락했던 종목은 어제 세게 왔던 화력발전학, 건설, 가구, 우주항공, 그다음에 바이오 쪽, 이쪽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쪽도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믿고 바이오 매드, 이게 지금 제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눈여겨봐라라고 좀 말씀을 추천드렸던 게 요날이었던 것 같아요. 요날 다음날부터 시장이 하락하면서 쭉 빠졌지만 어저께 상한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8% 급등하면서 지금 현재 20%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폭락이 거의 한 15% 넘게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20%
20% 이상 수익이셨을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 주 지금 또 긴급 사태 회의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세도 한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상승분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피코그램이 오늘 무려 28%까지 올랐습니다. 어저께 상한가 왔던 피코그램 28%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6월 14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14일날 내일 급등주 종목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저께 상한가 왔고 오늘 28% 오르면서 무려 66% 수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66%나 올랐어요. 이날 종가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어저께 상한가였다 말씀드리고 오늘 28% 추가 상승하면서 무려 66%나 올랐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 못해도 10% 많게는 60% 넘게 수익이시다. 이틀 만에 말이죠. 결국에는 종가는 3만원 깨지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어쨌든 상승 여력 굉장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매수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은 늦었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먹겠다고 지금 잘해서 공략할지 참 걱정입니다. 자, 중요한 거 6월 17일날 급등 종목, 세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피코그램처럼 이런 종목 나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 이와 같은 종목 준비해갖고 왔어요. 오늘 체험방에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를 추천드렸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거의 추천을 많이 안 했었는데, 개 중에 퓨런티어를 추천해서 퓨런티어도 몇 프로 먹었어요? 지난번에 40% 가까이 수익 났었죠. 이렇게 좀 많이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굳이 추천 안 드리고요. 아, 지금 저점이다. 들어갈 만하다 싶을 때는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방 신청하고 싶으신 분 하단에 010-2575-7441 문자 체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피코그램과 같은 종목, 퓨런티어와 같은 종목 수익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체험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험방에 초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6월 17일 급등할 종목, 금요일날 급등할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아스플로라는 종목입니다. 아스플로 반도체 공정가스를 하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 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왜? 삼성, SK 하이닉스, LG 등이 미국에 공장 투자하기 때문에 이 공장에 먼저 장비가 먼저 들어가겠죠. 이런 장비들 다 지금 수혜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아스플로 역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공정 가스 파이프 밸브, 레귤레이터 필터 등 다양한 반도체에 필요한 업체 장비들을 혹은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주로 공급을 하다가 SK 하이닉스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내일 정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 두 자릿수의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는 아스플로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에드바이오텍입니다.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지만 곡물 테마 관련주입니다. 이게 현대사료 지분 투자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제조업체지만 전환사채를 두산물산 현대사료 인수합병 추진. 현대사료 지금 대장주죠. 그래서 곡물 테마로 분류가 됐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이 두산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얘를 인수한대요. 그래서 현대사료 인수하면 자회사가 될수 있으니까 에드바이오텍 곡물 사료로 늦게나마 지금 부각되면서요.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오늘 좀 조정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중국의 봉쇄 완화가 되면 당연히 뭐 제품에 대한 공급난 일부 해소될 겁니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굉장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돼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치솟았는데 지금 중국의 봉쇄 해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품들,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제품들에 대한 공급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중국이 어마어마한 소비 국가입니다. 소비라는 게 당연히 세계 공장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이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를 합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화력발전 석탄이든 뭐든 다 돌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는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중국까지 수요가 가세가 된다면 지금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돼지고기도 전 세계 시장 1위예요. 돼지고기 1위 시장이 중국인데 돼지가 뭘 먹고 자랍니까?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비료 사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 가격도 가뜩이나 폭등인데 돼지 사료 가격도 폭등하다 보면 곡물 테마가 당연히 상승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이랑 에너지 좀 관련주들은 정말 계속적으로 공급 대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관련주, 곡물 테마 관련주 오늘 강세 보였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 내일 두 자릿수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드바이오텍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팜스토리 역시 대표적인 사료 곡물 관련주라고 할수 있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저께 회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곡물 가격 치솟고 있고요. 전쟁 주요 식량 에너지 위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좀 발표가 났는데 식량 안보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면적 1만 800헥타르 옥수수 콩 귀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옥수수가 대표적인 돼지 사료거든요. 콩 귀리도 아무래도 지금 식량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서 대표적인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를 꼽힙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 이어서 내일 두 자릿수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팜스토리 이렇게 해서 내일 6월 17일 급등 종목 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요. 내일 그렇다고 해서 체험방에 요 종목들을 추천한다 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일 급등주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는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 혹은 체험방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추천드릴 종목을 고르고 골라서 그래도 단기간에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을 세 종목씩 골라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사세요? 언제 사세요? 지금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체험하기 010-257-441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에 체험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체험방에 초대해서 시장 상황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필요하다. 지금 매수 타점이다 싶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께 어려운 시장이지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주식 시장이지만 뭐 2018년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을 때도 굉장히 암울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공포의 시장이었어요. 그런 시장도 버텨왔고 이겨냈습니다. 뭐 이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캡틴 정진과 함께 여러분도 주식 시장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6월 16일 목요일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